할렐루야. 오늘 10월 연합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Welcome to our October joint worship service today. We're so glad everyone's here.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Let's keep praising our Lord with all our hearts throughout this month. 그럼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Let's pray. Lord Jesus, we come before you and praise your holy name. You alone deserve all our praise, honor, and glory. We're so privileged to worship you right now. Please hear our praise and be glorified.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자녀라 하시네.
거할 곳 있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주인 되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랭귀지 베리를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 높여드리고 영으로 주님 높여드리고 온전히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의는 자녀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10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주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은 박시현 형제님의 또 전도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즐겁게 교제하는 바베큐 파티 또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시연 형제님의 이 전도사 임명을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 주며 또 이 바베큐 파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10월 한 달 동안 바이블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오는 한 주에도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 이사야 40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저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생명의 삶과 또 세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마음을 새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2024년 가을 성경학교가 4주간 일정으로 지난주에 개강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반은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4주간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수요일 반은 10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4주간 예, 수요일 반은 일반 반입니다. 주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자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가을 바베큐 주일로 지냅니다. 추수의 가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한 해 동안 서로가 수고했다고 또 위로하고 예배 후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식사와 함께 오늘 또한 이벤트 추첨 이벤트 또한 있습니다. 이런 즐겁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조나단 형제님과 김지현 집사님이 가정에서 바베큐 고기를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베큐 파티로 인해서 오늘 큐티 소그룹 모임은 휴강합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또 금요 기도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오늘 박시현 형제님의 이 전도사 임명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젊은 사역자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2024년 가을의 문턱에 서서 저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더러는 믿음이 성장해서 더욱더 교회의 일꾼으로 서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한 침체되어서 방황하고 슬퍼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자리들이 많이 비어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먼저 자기 자신의 구원과 또 자신의 부흥과 자신의 회복과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 빈자리 빈자리마다 또 오늘 보이지 않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빚진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고 아버지 빈자들이 많이 있음을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와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죄의 고백에 대한 회개와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눈을 감으시고 본인이 들릴 만한 목소리로 그렇게 죄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성찬 예식에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귀한 임명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 그리고 교역자의 임명, 그리고 침례식, 성찬 예식, 이런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박시연 형제님께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수습 기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고, 또 오늘부터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격려와 또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귀한 시간인데, 오늘 우리 박시연 형제님 전도사로 임명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또 갈채와 박수 주시고, 또 임명장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늘 하던 대로 리더십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박시연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사진을 찍은 위쪽을 좀 보고 임명장 성명 박시연. 사랑의 빚진 교회는 위의 사람을 본교회 사역을 위해 주님과 교회의 증인들 앞에서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6일 사랑의 빚진 교회 이기욱 목사회 성도 일동.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우리 지금 리더십 되시는 분들은 잠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 박시연 형제님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우리 박시연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끌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앞서가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로지 능력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담대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형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안에 인종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특별히
박시연 형제님의 그 전도사 임명식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박시연 형제님의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길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크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길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뿐 아니라 또 이 시연 형제님의 그 헌신과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에 동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높여드리고 그 축복 안에 항상 늘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형제 보내주신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크게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교회 앞에서 저희가 박시연 형제님을 우리가 전도사님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이 길을 따르기로 제 마음에 품은 지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7년 동안 진짜 많은 아픔과 슬픔과 힘듦을 겪었고, 정말로 남들 모르게 많이 진짜 울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온힘다에 붙들고 진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는 저에게 하나님은 평안이었고 기쁨이었고 또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아직 어린 나이에 전도사 임명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길을 걸어가기는 데에서 많은 지혜와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여태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얀 스케치북, 이 스케치북 이건 다 아시죠? 그렇죠? 이 스케치북 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하얀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좀 예쁘게 그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예,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스케치북에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시나요? 점이 보이죠. 그렇죠? 스케치북에 점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답하지 않은 분들도 이 마음속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 스케치북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이 보인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사실 이 검은 점은요, 이 스케치북 전체를 볼 때는 어때요? 지극히 아주 작은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스케치북에는 이 점보다 훨씬 더 넓은 하얀 백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하얀 면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이 점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하얀 면을 잘 보지 못하고 이 스케치북에 있는 점같이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라든가 또는 실수라든가 아니면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정말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넓은 하얀 백지에서 자꾸 이 작은 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하얀 백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며 나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날마다 이 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가슴 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점조차 하나님한테 맡기면요, 하나님은 이 실수, 이 아픔,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실 겁니다. 어떻게요? 제가 너무나 잘 그리는 그림이죠. 뭐가 완성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스케치북 귀엽죠? 그렇죠? 이 스케치북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이제는 그냥 돼지가 아니죠? 귀여운 돼지, 또 웃고 있는 돼지, 그렇죠? 행복한 돼지.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들의 점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죠? 지금 웃고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그 삶 속에 그려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얀 스케치북에 찍혀지는 그런 검은 점 같이 말이죠. 이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다 내팽개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가나안의 축복이고 결국은 생명이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점 하나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지만요,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난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광야의 어려움이 온다 해도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어요? 광야 40년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즐거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는 불순종이 불쑥불쑥 나오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자신을 구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의 양식 그리고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낮에 내리쬐는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피하게 하신 은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앞에 있다. 반드시 그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만 믿고 함께 그림 그려가자. 근데 스케치북에 찍힌 그 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려가는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끝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 즉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한다면요, 왜 굳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냐는 겁니다. 왜 때로는 광야의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가슴 아프게 우리를 만드시냐는 거죠. 왜 광야에서 외로움을 주시고 도대체 왜 그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지요. 뭐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상반부를 보니까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낮추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애당초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제발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발 의지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면 끝없이 교만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21.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그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신을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운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샤워하고 나오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서 좀 괜찮은데? 교만에 빠지는 거죠.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또 의사로 일했던 알렉산더라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뇌의학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은 유명한 분입니다. 과학학술지에요, 지금까지 150여 편이 넘는 논문을 썼고요. 또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요, 200회 이상 연구 내용을 발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어느 날 저술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교회를 자주 나갔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 대부분 부활절 또는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얼굴을 비치는데, 이 알렉산드라는 의사는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가서 한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그렇게 교회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죽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그 살아나면서 주님 앞에 그가 가진 모든 교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데, 나는 당신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당신 전부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생명을 찾고 나서 지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교만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교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교만이 무너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모든 것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때요?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광야의 궁핍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정말 교만이 박살나고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결국 하얀 스케치북에 검은 점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교만 위에 교만으로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슴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는 정말 궁극적인 이유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부한 만큼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해지면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편안해지면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양식을 얻고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다 잊어버린 채 자기가 잘나서 양식을 얻고 자기가 잘나서 집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삶이 꽃길을 걷던 광야의 길을 걷던 즉 형통하든 고난과 시험이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겸손의 믿음입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요, 우리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깨끗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공경을 다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를 그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군요. 아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반드시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광야를 지나는 것은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신명기 말씀을 쭉 끝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명기 32장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요? 광야를 지나고 나서 훗날 모세가요 그 당시를 회고합니다. 어떻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의 길을 지나시는 분이 정말 계십니까? 또는 이미 광야를 통과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아직까지 광야의 길을 지나지 못한 분들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결코 복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길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옵니다. 교만했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저희 교단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일본에서 선교하고 나서 지금 미국에 오셔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이가 이렇게 뭐 거의 이제 빠지신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가지고 이 할머니가요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 전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 볼 때마다 뭐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아니 잠깐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그 할머니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 그냥 급히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망연자실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막 울고 계시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요, 그분한테 좀 위로해드리려고, 그분한테 다가가서 위로하려고 이러는데, 그 할머니가 확 이렇게 땅을 치면서 우는데 뭐라고 우시느냐면, 나미아미 따르부, 나미아미 따부르, 뭐 이러면서 우시대. 정말 웃지 못할 일이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니까 지금까지의 할렐루야가 나미아미 타불이 되더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광야의 시험이 찾아올 때 나미아미 타불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홀연히 튀어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빼어버려야 됩니다. 낮아짐과 겸손함, 그리고 순종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적인 모습들을 다 빼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여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쓰러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또 주저앉고 아파하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I need you,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가나안의 놀라운 생명을,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가나안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든 꽃길을 걸어가든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이 여정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굳게 붙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부를 떼어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0월 바베큐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특별히 오늘 박시현 전도사님, 전도사님 임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박시현 전도사님 가족분들이 오셨고 또 그 지인분들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상하게 50대 중반이 되니까 자꾸 눈물이 많아져요. 우리 매일매일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해왔던 우리 신정재 성도님께서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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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랜만에 우리 토리가 어스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건망증이 좀 심해가지고 깜빡깜빡이 있는데 소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 네, 오셔서 제 소개는 안 했습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깨닫고 다음에는 꼭 잊지 않고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다 마치신 이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관으로 이동하셔서 맛있는 이 고기, 오늘 고기가 참 좋습니다. 항정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조나단 형제님 그리고 우리 김지현 집사님 가정에서 이 모든 고기를 이렇게 다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박시현 전도사님 가정에서 후식으로 떡을, 맛있는 떡이지요, 그쵸? 네, 맛있는 떡, 맛있는 떡을 또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기 원하고요, 시컷 드시다가 또 시컷 교제하시다가 오늘은 뒤에 소그룹 모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에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의 길, 고난한 길, 외로운 길, 하지만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낮추시고 더욱더 순종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축복의 땅, 생명의 땅, 구원의 땅, 천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의 길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합니다.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